저 혹시... 아, 맞네요. 안녕하세요. 본국에서 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제 소개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는 다르칸 교황청 사제 아린이라고 해요. 이곳 신의 대륙 샌디움에서 용사님을 도와 성물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어요. 예전에 대사제님을 따라 샌디움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모쪼록 잘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 먼저 이곳 엘세레스 호수 지휘관님에게 인사드리러 가볼까요? 지도는 미니맵을 이동과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우선 자동 전투로 진행해 보실까요? 자동 퀘스트 진행은 이곳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하셔서 지휘관님을 만나볼까요?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엘세레스 호수에 온 걸 환영하네.
거블린 놈들, 이거 위험한데! 모두 파괴라! 모두 쇠로만이야! 글쎄, 이놈들에게 알려줄 이름은 없다. 강박증, 저놈을 죽여라! 마음이 안 잡히나 보네. 제대로 보였지마! 강해졌습니다.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와, 업적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와, 보상 수령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업적을 달성하실 때마다 보상을 꼭 수령해 주세요. 업적을 달성하면 평판도 올라간답니다. 용사님의 평판 등급 정보를 같이 확인해 볼까요? 평판이 오를수록 보너스로 받는 공격력, 방어력, 체력이 증가합니다. 평판 등급은 일일 업적, 주간 업적, 연속 업적 달성을 통해 승급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나가기를 터치해서 필드로 돌아갈까요? 다른 업적을 달성하면 다시 오도록 해요. 잘했군. 역시 제국인이야.